경인 아라뱃길이 정식으로 개통돼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금연공원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부평구청이 우수중소기업 제품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5월 30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수로 경인 아라뱃길이 지난 25일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지난 1987년 발생한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방수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 만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라 김포터미널에서는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해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통제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굴포천 유역의 40%는 해마다 물의 잠기는 상습 퇴식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9월 굴포천 유역이 대량의 기습호우가 내려서 아라뱃길을 통해 새로 개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03년 경제성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사업 백지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차례 검증을 거친 후 지난 2009년 다시 착공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드디어 길이 18km, 너비 80m, 수심 6.3m인 대규모 인공수로가 완공됐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산지한 채 개통된 경인 아라뱃길. 하지만 관광이나 레저 분야로 활성화시킨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유민희입니다. 인천시는 제25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금연공원 선포식 및 시민건강체험관이 인천대공원 야외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행사는 이동금연클리닉, 건강버스를 활용한 운동과 기초체력 측정, 비만침, 건강에 대한 상식과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 체험 등 6가지 테마로 올바른 건강증진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의 상담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운동 처방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처방하는 등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알기 쉽고 실천하기 쉽게,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것은 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어떠셨나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인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유민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공항상을 7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지난 24일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열린 공항 서비스 평가 시상식에서 이 같은 영예를 수상했으며, 이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공항은 세계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4일 남동구 수산동 배과수원 현장에서 최고품질 배생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나주배 시험장 최장정 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실습 교육 위주로 실시됐으며, 배 재배 농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는 6월 2일 월미공원 내 한국전통정원 농경체험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내기 체험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모내기 체험과 사물놀이공연, 그리고 사참먹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사 시간에 맞춰 체험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